자,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동등연산자와 일치연산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ull과 undefined라는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null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수한 형식의 데이터인데요. 저것은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undefined는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변수 a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저런 걸 선언이라고 해요. 변수 a를 사용하겠다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a를 alert을 해보면 undefined가 뜹니다. 자, define은 정의되다라는 뜻이죠. un이 붙어 있으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값도 현재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변수를 호출하면 undefined가 뜹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변수를 만들 때 null이라고 하게 되면 alert a를 하면 null이 뜹니다. 자, 이 null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undefined는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란 뜻이고 null이라는 것은 값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정의되지 않은 것과 값이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비슷한데 아주 미세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undefined라는 것은 그냥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null이라는 것은 값이 없는데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의도해서 거기에 값이 없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이 nul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값이 없는 상태인데 undefined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null은 프로그래머가 현재 값이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정한 상황 이 nu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언제 쓰느냐? 뭐 지금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값을 제가 비교해보면 undefined와 null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결과는 true죠? 그런데 equal을 3번 쓰면 false가 됩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값이 없으면 똑같이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프로그래머가 값이 없는 상태를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은 둘 다 값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보면 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앞선 내용에서 어떤 비교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true와 false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true라는 것은 또 false라는 것은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값을 묶어서 어떤 카테고리로 분리를 하냐면 불린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땡땡땡 마이너스 1, 0, 1, 2, 3. 자, 이런 거는 뭐라고 하죠? 넘버라고 합니다. 에이, 비, 씨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카테고라이징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존재합니다. 스트링, 넘버, 불린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스트링과 넘버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의 타입이지만 이 불린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넘버와 스트링은 아주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 불린의 경우에는 불린이란 데이터 타입은 단 두 가지의 데이터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undefined, null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는 undefined라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null이라는 것은 null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true와 false는 둘 다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이고 이 정수들은 이 정수 전체들, 뭐 소수까지 다 포함하죠. 이 숫자들 전체가 number라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자, 여기 있는 alert에다가 제가 true라고 치면 예, true가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2로 바꿔도 true, 2로 바꾸면 false가 되고요. 3으로 바꾸면 역시 false가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동등연산자 equal이 두 개 있는 거죠. equal이 두 개 있는 동등연산자는 숫자 1을 true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숫자 1이 아닌 수들을 false로 간주해요. 그런데 equal이 세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 1과 true는 다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 1과 true는 역시 같은 거고 문자 1과 true를 일치연산자로 비교해보면 fal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0을 비교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0이죠. 왜냐하면 예, 가장 중간에 있는 숫자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양수건 음수건 true입니다. 예. 그리고 nan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0을 0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자, 수학에서 이렇게 0으로 나누면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n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an과 nan을 비교하게 되면 이 nan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음, 뭐 숫자가 아님, 뭐 이런 계산할 수 없음에 가깝겠네요. 자, 그러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둘 다 nan이라고 할지라도 false가 된다는 거, 조금 특징적인 거지만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볼 일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참고로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자, 위에 보면 탭이 있습니다. 자, equal과 strict equal 그리고 if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탭에 따라서 자, 동등 비교 연산자에서 어떠한 값들을 비교한 결과는 true냐 false냐 라는 것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죠. 자, 요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얘가 true, 얘는 true죠. 그리고 얘는 equal이죠. 그러면 이만큼의 결과는 녹색이란 뜻은 얘가 true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쪽이 true가 아니라 false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흰색이죠? 그러면 얘는 false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뭐 지금 단계에서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인데요. 어때요? 뭔가 분포가 되게 랜덤한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전체적으로 같은 데이터의 형식을 비교할 때는 예, true가 나온다라는 거 이 선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equal이 3개 있는 예, strict equal operator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선이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의미 또 같은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만 true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 같은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건 같은데 같지 않은 것조차도 같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시려면 이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equal을 쓰시면 안 되고 equal 3개짜리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